안녕하십니까. KBS 스포츠뉴스입니다. 2001년 월드컵 축구대회 공동 유치를 기념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친선 축구 경기가 내일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대표팀은 내일 경기에 앞서 오늘 최종 마무리 훈련을 하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로 98 프랑스 월드컵으로 가는 길에 청신호를 밝혀라. 차범근 대표팀 사령탑은 황선홍과 홍명보 등 기존 주전이 빠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본을 반드시 이겨야만 월드컵 4회전 진출의 길이 열린다고 마무리 훈련을 동의했습니다. 상대의 그 미드필드 프리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술적으로 그것을 잘 막는다면 우리한테 그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박건하와 최문식을 투톱으로 내세우고 발빠른 서정훈과 오사카 세레소에서 긴급 수혈한 고정훈을 양날개로 삼아서 초반부터 강공으로 나갈 작전입니다. 국가관을 가지고 전 선수들이 좀 열심히 하면은 내일 좋은 경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우리 대표팀의 훈련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승 작전을 세웠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사사이 시스템에 미우라와 조셔지가 공격의 핵을 이룰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가 오는 11월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전초전의 성격을 띈 만큼 일본 역시 승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相手가 한국で 久々の 戦いなんで 何とか いい試合をしたいと思ってます. アジアのレベル 向上のためにもね お互いいい ゲームをやりたいと思います. 일본은 특히 이번 정기전을 앞두고 대표적인 골키퍼 마이저노와 다카키를 뺀 대신 니시자와 등 4명의 신인을 보강하는 대폭 물갈이를 시도하면서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언론도 이번 대회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듯 치열한 취재 경쟁을 펼쳤습니다. KBS 제1텔레비전에서는 이 경기를 도쿄 국립경기장으로부터 직접 위성중계 방송합니다. KBS 뉴스 송변아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지금까지 일본과 64차례 맞붙어 42번이나 이기는 압도적인 우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이후는 일본의 맹추격으로 오히려 열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축구 대결사를 홍유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한일 축구 대결. 그 첫 만남은 54년 3월 스위스 월드컵 예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쿄에서 열린 첫 대결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5-1로 꺾어 36년 일제치하의 소름을 축구로 먼저 수록합니다. 일본인이 우리 땅을 밝게 할 수 없다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엄명에 따라 두 차례의 대결을 모두 도쿄에서 가진 우리나라는 1승 1무 승부로 일본을 물리치고 금의 반영합니다. 71년 미네 올림픽 예선에서 북경 말레이시아의 덜미를 잡힌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듬해부터 한일 정기전을 열어 두 나라의 축구 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91년까지 모두 15차례의 정기전에서 우리나라는 10승 2무 3패로 우위를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축구는 54년부터 95년까지 64차례의 대결에서 42승 13무 9패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축구는 92년 북경 다이너스컵 대회 결승에서 일본의 승부차기로 진리해 최근 5년 동안 1승 1무 3패로 열세를 눈치 못했습니다. 일본은 86년 멕시코 월드컵 예선에서 참패한 이후 타도 한국의 기치를 내걸었고 93년 출범한 제1기를 통해 어느새 한국 축구를 따라잡기에 이른 것입니다. 축구 전쟁으로 불려올 만큼 뜨거운 한일 대결. 내일 도쿄 대전은 한일 축구사를 사로서는 최고의 명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금.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잠실 경기에서 오비가 잇따른 홈런포를 앞세워 롯데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두 LG와 2위 해태도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실 경기 득점 장면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이제 1회 초 롯데 공격 원아웃의 주자 2명 타석의 만혜영 원앤투 하하고 좌측에 접힌다. 김대익 선수를 돌려드렸습니다. 1대0. 네, 1회 말입니다. 원아웃의 주자 2루까지 가 있습니다. 진동세 공격입니다. 홀런. 아, 잘 있어요. 좌익수 뒤로 좌익수. 자, 놓쳤습니다. 2루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1대1 동점. 동점타가 터졌습니다. 2회 말입니다. 9번 타자 이종민 2할 6푼 9리 홈런 한 개가 있습니다. 공격 쭉 뻗습니다. 좌측 계속 내려갑니다.
네, 일대 균형을 깨놓은 농구 이제 아비 타선에서 이제 터져 나왔고 4회 말 원아웃 주자 두 명 다섯의 분이서 6회 초 투아웃에 주자 1루 오늘 인사수 1안타 김민재 자 이번에 우중관점입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심정수 빠뜨립니다 방송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5대 2 9회 초 투아웃 주자 1루 타석에는 김대익 좋습니다 투아웃에 우중의 비추입니다 3대에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김대익은 3대까지 들어왔습니다 또 3루로 호구됩니다 3대에서 아 네 마석의 박성태 아 스윙이에요 5대3 도장차 결국 오비디어스가 승리를 차지하면서 광주에서 해태가 현대를 5대2로 꺾었습니다 청주에서 1위팀 LG가 한화를 6대3으로 전주에서는 현재 9회가 진행 중입니다 삼성이 쌍방울에 6대1로 앞서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국대회 정상 문턱에서 만난 연세대학과 고려대학의 종합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은 고려대학의 우승으로 끝이 났지만 멋진 승부를 기대했던 관중들은 맥빠진 기분으로 경기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선수들의 과도한 승부욕과 주최 측의 성의 없는 대회 운영이 그 원인입니다. 박현철 기자입니다. 4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 문턱에서 만난 연세대학과 고려대학. 종합선수권대회 우승을 놓고 두 팀의 명승부를 기대한 관중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중에 선수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글러브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삼진 아웃으로 물러나는 선수는 배트를 집어던지며 심판 판정에 항의합니다. 과도한 승부욕 탓에 불성사나운 신경전만 서너 차례 경기가 진행돼도 바뀔지 모르는 고장난 전광판은 짜증을 더합니다. 올해부터 이 대회를 주최한 야구협회는 대회를 소개하는 팜플렛 한 장 마련하지 않을 정도로 무성의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가 예정된 것은 12시 전각이었지만 실제로 경기는 주최 측에 아무런 설명 없이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의 결승전은 24개의 안타를 쏟아내면서 일찌감치 승부가 갈렸습니다. 경기 초반 대량 득점에 성공한 고려대학이 라이벌 연세대학을 9대4로 물리치고 4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충대하고 대통령님 성적을 너무 못해가지고요. 이번에 정말 꼭 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선수 하나가 똘똘 뭉쳐가지고요. 한편 이번 대회는 경성대학과 동아대학 등 지방의 강호들이 출전하지 않아 안쪽 대회로 끝을 맺었습니다. KBS 뉴스 박현철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프랑스를 27대26으로 꺾고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구아모토에서 열린 예선 2차전에서 후반 중반 이후 윤경신과 박성립 등의 고공 슛이 되살아나 한 점 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봄철 대학축구연맹전에서 연세대학이 1패 뒤에 3연승을 달렸습니다. 연세대학은 효창운동장에서 계속된 예선 풀리그에서 이동욱과 정재곤의 활약으로 제주대학을 4대1로 물리치고 3승째를 올렸습니다. 어제 폐막된 부산동아시아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강호들이 출전한 다이빙에서 두 개의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다이빙은 적절한 지원만 따라준다면 올림픽 메달권 진입도 바라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용 기자입니다. 남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권경민의 파워 넘친 연기입니다. 여자 다이빙 플랫폼에 출전한 임선도 11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대담한 연기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권경민과 임희선의 동메달은 한국 다이빙이 세계 정상급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값진 것이었습니다. 부산 동아시아 대회 다이빙에는 중국과 일본, 카자흐스탄 등 세계적인 다이빙 강국의 대표급 선수들이 대부분 참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나이 16살인 권경민과 11살인 임희선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올림픽 다이빙 메달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요. 시드니 가서 꼭 메달 딸 거예요. 일단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요. 또 나가서 시드니 올림픽에서 메달을 하나 따는 게 제 꿈이에요. 다이빙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제 체계적인 지원과 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난도의 기술과 공중 동작을 익히기 위한 지상 훈련 시설이 절대적입니다. 점프를 위한 트램블링과 부상의 위험 없이 공중 동작을 연마할 수 있는 트위스팅 벨트 등 기본적인 연습 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현실에서 일궈낸 동메달은 사실상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설만 구비된다면은 저희도 중국 못지않는 그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시설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쉽고요. 세계 정상을 향한 한국 다이빙의 힘찬 도약. 부산 동아시아 대회가 남긴 값진 수확입니다. KBS 뉴스 정재웅입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